이제 동영상을 좀 보면서 선생님이 똑같은 걸또 내주면 또 들으면서 필기하고 들으면서 필기하고 하면은 중요한 거 강조됐던 것들을 또 한번 복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복습을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You look worried. 자,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 look 다음에는요, 이 look이 뭐뭐처럼 보이다야. 그래서 worried니까는 너 걱정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Sam.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야? 그랬을 때 지금 얼굴이 안 좋아 보이고 슬프고 만족스럽지 못한 거에 대한 원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같은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무슨 저 일이야? What's up? 또뭐 있을까요?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What happened? What, 아니, what이 아니야. 이거 what이 아니에요. 자, 지우고. What happened? Why 무슨 하고 일이 있는지. 일어났어? 막 이런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what's going on? 이렇게 쓸수 있어요.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계속되고 있어. 무슨 일이니? 이런 거고. 아니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What's wrong? 이것도 쓸수 있죠. 그리고요, 이렇게 적을게요. With you. 너에게 무슨 잘못된 게 있어? 이런 표현입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쓸수 있죠. Is something? 뭔가가 잘못됐니? Wrong?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도 쓰겠네요. Is there, 거기에 있니? 이거야. 거기에 있니? Anything, 어떤 것이 있어? Wrong, 잘못된 어떤 것이 있니?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어떤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슬픔, 불만족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야? I don't hear. 나는 듣지 못했어. 나의 알람을 듣지 못했어. 알람을 못 들었대요. In the morning, 아침에. 요즘에 나는 알람을 못 들어. 자, why don't you? 자, why don't you는요, 지금 뭐뭐 해, 할래? 라는 표현이야. 너 뭐뭐 해볼래? 자, 이거 다음엔요, 항상 동사 원형 오는 겁니다. setting 나와도 틀린 거고요. set, 동사 원형 나와야 돼. 자, set the alarm이 무슨 뜻이지? 알람을 설정하다, 맞추다라는 표현이니까, 너의 시계에 알람을 너 설정할래? 그리고, 너의 스마트폰에도 설정할래? 그러니까 시계에도 알람 맞추고 스마트폰에도 알람을 맞추래.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책이니까요. 원래 영어는 이렇게 항상 도덕적입니다. 우리의 불만을 할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건 뭐냐면 두 가지가 크게 보이네.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지금 무슨 일이야라는 문제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제 권유 또는 충고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권유 충고의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많습니다. 뭐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뭐냐면, 지금 나온 거, Why don't you? 뭐뭐 해보지 않을래? 라는 표현이고요. 무슨 ING 자, 그리고요, 알았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몇 때문에 지금 Let's. 근데 Let's는 사실 안 씁니다. 잘안 쓰는데, Let's까지 같이 외울게. 그리고 지금 네가 얘기했던 how about ing 그리고 what about 그렇지 ing 뭐뭐 해보지 않을래? 라는 표현이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you 너가 should 뭐뭐 해야 돼. 결국 충고의 표현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요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나오는 표현 세 가지와 그리고 how about이 나오는 세 가지인데 이 let는 좀 빼자. 왜냐하면 충고할 때 너에게 충고하는 거니까 let us가 들어가면 틀려요. 그리고 요거 조심해야 돼. 뭐냐면 얘랑 차이점이 있어요. Why don't we랑은요 you랑은 달라. 이거는 너 뭐뭐 하려면 why don't we는요 우리 뭐뭐 하자야. 이건 우리 뭐뭐 하자.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요것도 쓸수 있어요. You had better. 너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충고의 표현으로도 쓸수 있고요. 해석해 보면 되고요. 얘를 합치면은 이렇게도 쓸수 있지. You'd better.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권유 충고 외우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보자. 피우. 이거 한숨 쉬는 거야. 가볼게요.
피유.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자, 여기도 밑줄 보자.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딱 놓고 봤었을 때는 한숨도 쉬고 이거 했으니까는 좀 지금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치, 슬프거나 불만족한 상황이지. What's the matter, Julie? 줄리아, 무슨 일이야? 나는 썼어. 돈을 썼어. 너무 빠르게 썼어. 돈을 더더더더더 이렇게 썼나 봐요. 그래, 나는 항상 make a plan. 자, make가 만들다고요. plan이 계획이니까 합치면 뭐가 될까요? 나는 계획을 짜. 자, 나는 계획을 세워. 계획을 만들어. 잘했어요. before, 뭐뭐 전에, 그렇죠. 내가 뭐 하기 전에? 무언가를 사기 전에. 그치, 물건들을 사기 전에. 물건들을 사기 전에 나는 계획을 세워. maybe가 무슨 뜻이지? 아마도, 이거죠. 아마도. 나는 같은 표현은요 probably 이렇게 써도 돼요. probably 하면은 아마도. 나는 should do 해야 돼. do the same. 자, 해야 돼. 똑같이 해야 돼. 그러면 지금 do the same을 뭘 얘기하는 거야? make a plan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는데 뭐 어려운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여기 보자. 제이슨, Are you okay? 너 괜찮니? 자, Are you okay?인가는 지금 표정이 안 좋아 보였나봐. You don't look good. 너는, 자, 아까는요, 너 좋아 보이지 않는다 했었는데, 여긴 좋아 보이지 않는다죠? 너 좋아 보이지 않아, 오늘. 요거 문법 문제로 잘 나온다? 너 좋아 보이지 않아 할 때 여기 where 쓰면 틀려요. good하고 where은요, 똑같은 친구인데, good은 형용사고 where은 부사야. 그래서 오늘 너 좋아 안 좋아 보여. I have a cold. 나 뭐에 걸렸어? 감기에 걸렸어. 그러면 이거죠. 아, 이거였겠구나. 요번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위로의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중학교 때 위로의 표현. 위로의 표현이 지금처럼 뭐가 있냐면 that's too bad. 그거 참 안 됐구나 라는 표현이에요. 위로해 주는 거야. 왼손잡이였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지 걱정하지 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아니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 I'm sorry. 이거 미안해야 아니면 유감스럽다야. 유감스러워. To hear that. 그것을 들으니까 유감스럽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I think. 자, 충고의 표현 나왔죠? 우리 아까 했던 거. 아까 충고의 표현에서 뭐가 있었어? I think you should 있었지? 내가 생각하기에 you should 해야 돼. 여기까지만 밑줄으면 돼. 너는 see your doctor. 자, see your doctor 하면요 의사를 보러 가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결국은 병원 가봐. 병원 가보는 것이,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된다 생각해. 네가 오라. 땡큐. 고마워. 자, 요것도 보자. 지금 어떤 충고를 우리가 아까 배웠을 때 그 충고에 대한 대답도 같이 배워야 돼. 그래서 요거는요 선생님이 그 충고에 대한 대답을요 자, 충고에 대한 대답을 한번 볼게. 그러면 같이 쓰자. 네가 오라 라고 했을 때 긍정적 충고는 뭐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Okay. 맞아. I will try. 이건 무슨 뜻이야? 이때 try가요. I'm sorry to hear that. 아니,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때 try가 무슨 뜻이랬지? 시도하다라는 표현이니까 내가 한번 시도해볼게 라는 표현이야.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at's good idea.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좋은 생각이야. 동의의 표현입니다. 알겠죠? 아니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동의의 표현이 that sounds good. 좋게 들리네. 동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긍정적인 대답 또는 동의의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죠. 두 번째 질문. 사라랑 잭이야. You look worried. 너 걱정돼 보여. 얼굴에 걱정이 많아 보여. 여기 worried 네가 걱정하고 있는 거니까 ED 붙인 거고요.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옆에 한 번 더 적어봐. 우리 한 번. What's the? 같은 거. What's the matter?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게요. 대표적으로 또 뭐 있었어? 맞죠. 무슨 일이 있었어? What's up? 무슨 일이야? 아니면 또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등등등등 많았었죠. 그렇죠. 나올 때마다 나중에 한 번 더 적어봅시다. 무슨 일이야?
I'm worried.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 부분이 빈칸 뒤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뭐로 나온다고?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빈칸으로. 이렇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나올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 봐봐. I'm worried. 나는 걱정돼 보여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나와야 돼? 걱정되거나 얼굴이 안 좋아갖고 뭔가 슬픔이나 불만족한 상황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아닌 것은 하면은 What's going on? What's the matter? What's up? What happened?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또 약간 긍정적인 상황이 보여지면 그게 답이 되겠네. 알겠죠? 네. 나는 걱정되는데 내일의 히스토리 퀴즈, 역사 퀴즈가 걱정돼.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요, 요거는 우리가 안 배우는 거지만 지금 충고를 구하고 있는 거야. 옆에다 줘도 충고 구하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대답해 줄 땐 이제부터 뭐라고 대답할 거야? 또 요것도 밑줄 거나 이런 식의 시험지 나오겠지. 충고의 표현이 나와야 돼요. 뭐 한다고요? 충고의 표현. 그러니까 I think you should. 나는 네가 읽어야 돼. 텍스트북을 다시 한번 읽어야 돼. 아니면은 you had better read. 너 읽는 게 낫지 않겠냐? Why don't you read history book? 이렇게 보겠지. That's good idea. 동의의 표현. 좋은 생각이야. 이번 이거 시험 문제 뭐 잘 나오는 표현들이 다 섞여 있네요. 우리가 다 배웠던 게 종합적으로 나오네요. 한번 볼게. 다니엘하고요. 미라랑 얘기야. 아, 나 피곤해. 가자. I'm so tired. 나 너무 피곤해. 왜? I don't sleep. 난 잠을 못 잤어. 잘. 요즘에 잠을 못 잤다는 거야. 잠 졸리지 않아가 아니라 잠을 못 잤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요. 자, 나는 잠 못 자 요즘에.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should drink 마셔야 돼. 한 잔의 따뜻한 우유를 마셔야 돼. 네가 잠자러 가기 전에. It'll help. 이것은 도움이 될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 데니얼하고 미라. 사귀면 안 되겠다. 이 친구들 안 되겠다. 자, 두 번째. 여기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좀 긴 적인데. 한번 볼게. 이것은 책의 일종. 자, 이것은 일종의 어떤 종류의 책입니다. 했을 때, 이때 타입 위에다가 적을게요. A kind of. 어떤 종류의 라는 뜻으로 쓸 때, a type of, kind of, 뭐 둘 다 씁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종류의 책인데 나는 씁니다. 나의 daily 일상의 하루에 그리고 weekly 주에 그리고 한 달의 계획을 여기에다가 적습니다. 나는 씁니다. 자, 나를 쓰는데 뭐를 쓰냐면요, 나의 뭐를 쓰는 거야? 계획을 쓰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어떤 계획? 하루의 계획도 쓰고요, 주 단위 계획도 쓰고요, 한 달의 계획도 씁니다. 이제 하루의 계획, 데일리. 하루 계획, 그리고 주간 계획, 그리고 월간 계획을 씁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자, 나는 또한 씁니다. 중요한 날짜들을 씁니다. Like가 무슨 뜻이었지? 뭐뭐와 같은. 나의 친구의 생일과 그리고 숙제와 숙제 만기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친구의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만기일, 자, 마감 기한을 여기에다가 뭐 합니다? 씁니다. 적어요. 매일 밤 나는 체크를 해요. 이것을. 그럼 이것을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내 뭐 이거 계획이 되겠지? 계획들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됐어? 두유한테도 끊어주자. 원하니?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섞을 거야? 기억하는 것을 원하니? 됐지? 여러 가지 것들을 쉽게? 그러면 나는 생각해. You should. 유주 사용해야 돼. 뭐를? 이것을. 됐지? 그럼 이것을이 가리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다이어리나 아니면 뭐 플래너 정도가 되겠죠? 다이어리, 플래너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선생님 찍어볼게요. 조용. 자, 조용. 또 씁니다. Like, 뭐뭐와 같은 밑줄 긋고요. Due date, 밑줄 긋고요. 여기.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밑줄 긋고요. 이제 문법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do you want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거지. to 부정사. remembering 나와도 안 되는 거죠. this가 가리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다이어리나 플래너. 그렇지, 계획표.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나가고. 아유, 본문이 너무 쉬워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울 수가. 자, 그러면 한번 그 문장을 22문장밖에 안 돼요. Welcome 어디 어디에, 여기가 어디 어디에야, 어디 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 함동 이런 표현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 끊어주세요. 여기서 환영합니다. 새로운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In the second grade. 자, second grade인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서를 나타내는 수다라고 해서 서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은 표현을 쓸 때는요, 이제 second 이렇게 쓰는데 이 서수 앞에는 항상 이렇게 더가 붙게 되는 거예요. 순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가서 더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식입니다. 그거 시험 되지 않나요? 이때 grade는 무슨 뜻일까? 등급일까요? 아니면 학년일까요? 그렇지. 여러 가지 뜻 중에서요, 이제 학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학년에 여러분들은 will have, 가지게 될 건데요. 자, 이때 뭐는요? 더 많은 일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끊어주자. 더 많은 일들을 가지게 될 건데, 자, 여기에서 이때 to do는 그 무슨 뜻이야? 하기 위해 일들을 가지는 거야? 해야 할 일을 가지는 거야? 해석할 때 해야 할로 해석이 됐지, 그지? 그럼 우리는 이거를 to 부정사의 무슨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니네들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오겠네. 형동사? 형용사? 자, 할게요. 여러분들은 need 필요로 합니다. 끊어주자. 그럼 뭐를 필요해? 뭐뭐 할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됐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거 분명히 나오는 게 이거야. 얘는 지금 뭐뭐 할 일 이렇게 해석했다면 얘는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됐어? 뭐뭐 할 것이라고 해석됐으니까 얘는 목적으로 쓰인 거야. 뭐뭐 할 것을 해서 목적어가 붙었지. 그럼 우리는 이걸 무슨적 용법으로 한다? 얘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는 이번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루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너의 시간을 잘. 이때 다루다 말고는 이때 매니지를요, 관리하다 정도로 해석해 주자. 알겠죠? 네. 관리하다. How, 어떻게? Do you do, 합니까? 어떻게? That, 그것을 합니까? That은요, 위에다 적을게요. Manage your time이 되겠죠. 무슨 Where? 그러니까 이것을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죠? 좀 약간 어려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What을 쓸래? How 쓸래? 라고 물어볼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how를 썼지.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냥 쉬워. how는요 부사예요. what은요 명사예요. 명사란 얘기는 문장의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이 없다라고 생각해. 없다라고 손으로 지워봐. 됐지? 그 해석해봐. 따라봐. 너는 합니다? 그것을. 뭔가 생략된 게 있어 없어? 없지. 너는 그것을 합니다. 완벽하지? 그럼 how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that이 없어졌어. 그러면 무엇을 하니가 되겠지. 너는 하는데 뭐를 해요? 뭐가 있어 없어? 없지. 비어있지. 그럼 what을 쓰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알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명사냐 이제 명사냐 부사냐의 차이점인데 지금 여기서는 얘네들이 없어도 완벽한 문장처럼 해석이 되니까 how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수빈 얘기가 나오고요. 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요. 뭐 수빈만 나와? 네, 아니 세 명 나와. 세 명 나오는데? 아 미라 민수 나오고? 그리고 존 나오고 존. 아 남자. 그러면 가볼까요? 존이 여자일 수도 있죠. 자 수빈이 가는 거죠. 나는 set a goal. 우리 아까 set 또 알람 봤었었지. 설정하답니다. 이때 얘를 뭐라고 해석할 거라고? 설정하다야. 나는 작은 목표들을 세워. 자 goal 대신에 우리 쓸 수 있는 단어가 뭐 있냐면요, aim이야. 목표. aim.
에임. 어, 에임도 목표입니다. 어, 게임할 때. 어, 에임이 완전네. 어, 그 에임이 이거예요. 목표물이란 뜻이에요. 가볼게. 나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그리고 나는 성취합니다. 됐죠? 자, 성취합니다가 조금 어려운데요. 목표를 그들을 성취하고 도달하는 건 성공하는 거니까 책에는 안 나왔으니까 이거 적자. accomplish. 얘가 성취하다, 성공하다라는 표현이에요. accomplish. 그들을 나는 성취합니다. 매일. 자, 그러니까는 지금 수빈의 내용은 지금 주제문이 나온 거야. 수빈은 어떻다고 얘나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매일 뭐 하는 거야? 달성하는 거죠. 그렇지. 오, 좋았어요. 달성하다라는 말 좋았습니다. 자, 그럼 데미 가리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스몰? 작은 목표. 그렇지. 골들이 되겠죠. 그 작은 목표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end가 여기에 동사원형, 여기에 동사원형을 두 개를 end가 묶어주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우리는 병렬 구조라고 배웠죠. 자, 그럼 이때 것도 볼게요. I do not say, 에헤이. 뭐야? 일반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앞에 don't를 써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master해. 할 거야. 영어를.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master할 거야는 밑줄고. 이거는 작은 목표야? 큰 목표야? 그렇지. 얘는요. 좀 작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하자. not small이라고 적자. not small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with 이러한 큰 목표들, 여기 나오네요. 이러한 큰 목표를 가지고 나는, 어, 아까 적었던 단어가 나왔다. 그지? 아마도. 자, 그러면 이 probably 대신에 우리 뭘 쓸 수 있는 거야? maybe. maybe. 그렇지. 아마도 put off 할 거야. 이런 put 목표를 가지게 되면 나는 뭐 할 거야? 미룰 거야. 그래서 put off는요, 미루다라는 표현이야. 같은 표현이 또 뭐가 있을까요? delay야. 얘가 미루다라는 표현이야, 딜레이가. 그래서요, 이러한 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마도 미룰 겁니다. working on 하는 것을요. 그렇죠? 자, put off 다음에는요, 요거 시험지 잘 나오는 건데 put off가 미루다잖아. 그러면요, 뭐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니까는 지금 ing 동명사가 왔잖아. 얘는요, to work 쓰면 틀려요. 얘는요, 올 수가 없습니다. to work는요, 안 되는 거예요. 미루다 다음에는 무조건 ing만 쓰는 거예요. to work 쓰면 틀립니다. 자, 다시 갈게. 나는 아마도 미룰 건데요. work on it. 이것을, 일하는 것을 미룰 겁니다. 그래서 work on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집중해서 일하다는 표현이어서 work on은 밑에다 적어 볼게요. 안 적으려고 했는데. 얘는요, s다라는 뜻이 있어. 또는 노력하다. 언제까지? 내일까지 이것을 뭐 할 거야? 미룰 겁니다. 일하는 것을 미룰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미룰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달까지 미룰 겁니다. 큰 목표가 있으면. 어? 지금 또 이시 가리키는 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비꼴이 되겠죠. 이러한 큰 목표를 하는 것을 미룰 겁니다.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 그리고 또는 그 다음 달까지 미룰 겁니다. 대신에, 자, 선생님 믿으세요. 요 시험지 잘 납니다. 여기다 뭐 집어넣을래? 대신에 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신에 나는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배울 거야. 세 개의 영어 새로운 단어를. 그러니까 이 러는 우리가 배우다라고 여기서 해석을 하면 조금 의역이 좀 필요하지. 얘가요, 러니 익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익히다.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세 개의 영어 단어들을 익힐 거야. 매일. 이거는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그렇죠. I will achieve. 나는 성공할 거야, 성취할 거야. 같은 표현 뭐가 있다 그랬죠? Complete. 그렇지. 나는 성취할 겁니다. Achieve my big goal에 성취할 겁니다. One step at a time. 자, 요거야. 요게 여기서 그렇지. 이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야. At a time은 무슨 뜻이지? 한 번에라는 표현이야. 한 단계씩. 그치,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씩 내 목표를 성취할 거야.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에 민수 얘기를 볼게요. 우리 만수. 만수 얘기 한번 볼까요? 민수 얘기 볼게. When I do. 자, when은요, 뭐뭐 할 때죠. 내가 할 때, something 무언가를 할 때.
나는 기부 줍니다. 이것에게. 자, 이것이 가리키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something이 되겠죠. 무언가에게 풀 어텐션인데 이때 풀이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어허, 그렇지. 퍼펙트예요. 어, 퍼펙트 어떻게 쓰는 거지? perfect. 어떻게 쓰지? perfect. 그렇지. 풀 어텐션인데 어텐션은 여기서는 집중이야. 그래서 나의 모든 완벽한 집중을 줍니다 해서요. 자, 여기서 먼저 보자. give attention.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집중. 집중해요. 자, give attention 하면은 얘가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표현이야. 뭐 집중하다라는 의미로 해독해도 됩니다. 오호, 여기 used to 우리 배웠던 거다. 조동사 할 때, 그지? 뭐뭐 하곤 했다. 그렇지.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나 상태라 그랬어요. 나는 사용하곤 했어요. 읽곤 하곤 했어요. 읽곤 했습니다. SNS 게시물들을. 그쵸? 지금 니네들 얘기네. SNS 게시글들 이렇게 하자. 게시글들을 읽곤 했어요. 자, 이것도 문법 문제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while 쓸래? 또 뭐 쓸래? during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치, while도 뭐뭐 하는 동안이고 during도 뭐뭐 동안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접속사고 얘는 뭐라 그랬어? 전치사.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면 접속사, 주어 동사가 안 나오면은 전치사를 쓰는 거라 그랬죠. 알겠죠? 근데 여기 주어 동사가 지금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지? 그러면 during이 아니라 while이에요. 그래서 나는요 SNS 게시글들을 읽곤 했습니다. I was doing, 내가 내 숙제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숙제하면서 공부하다가 잠깐만 틈만 나면 SNS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DM 보고 다 니네들이 하는 짓 아니야 이게. 에휴 진짜. 어, 또 DM이 왔어. 오, 100, 알람이 100개야. 어, 야, 어떻게, 어떻게, 누가 나 팔로우 했어, 막. 에휴. 나 팔로우 한 건 못 참지. 됐습니다. 자, it, 이것은 slow down. 자, slow, 그러니까 느리다라는 표현이고요. 미를 중요한 게 아니라 down을 먼저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slow down. 그렇죠. 속도를 낮추다라는 표현이고. 그럼 반대말은 또 뭐가 있냐면요. speed up이에요. 얘는 속도를 내다가 되겠지. 결국은 여기에 반대말이 생기는 거야. 어, 외우려고 하여, 외우려고. 자, 두 번째.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슬로우 다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면요? 이어 동사라 그래요. 이어 동사가 뭐냐면, 어, 다른 말로, 니네 책에는 이렇게도 나오겠다. 구동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단어가 하나의 형태로 된 게 아니라 두 개가 의미를 이루는 거지. 그지? 이럴 때는 우리는 구동사라고 하는데, 이 구동사 다음, 구동사 세 번째. 이런 구동사가 나왔을 때 대명사는 가운데 위치한다. 다시 얘기하면, 요 미가요, 뒤로 가면 안 돼요. 옛날에 그 김유정인지 최유정인지 그 뭐지? 어, 뭐야 그거? 이거. 101 난 말고 있잖아. IUI? 그때 그치 pick up me였어. 나를 골라줬어야 하면 나를 뽑아서 pick me up이었었어. 미가 왜 뒤로 못 갔었어? 얘네들은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가 된 구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가 올 때는 무조건 어디 위치한다? 가운데 위치한다. 대명사가 왔을 때. 대명사는 뭔데요 선생님? me, you, it, them 이런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어디 위치한다? 가운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대명사가 아니라 더 카가 나왔어. 속도를 줄이지. 그럼 얘는 대명사야, 대명사가 아니야? 그냥 명사지. 그러면 가운데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는 거야. 대명사는 무조건 가운데 위치하는 거고. 이해됐어? 얘나? 가볼게. 이것은 정말 느리게 합니다. 나를 느리게 해요. 왜냐하면 나는 couldn't focus. 집중할 수 있으니까 집중할 수 없으니까.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규현이 인스타 아이디 뭐지? 이게 규현이 인스타 아이디고요. 어, 이거를 혹시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팔로우를 주면 돼요. 어, 용암 중에서 최고 이쁜 친구입니다. 유튜브, 어, 유튜브 올리는 거예요. 어. 댓글 저희 목소리 다 들어가요? 어, 그럼요. 들었던 것. 어, 용암 중 다니는 친구들은 이거 다 하고요. 어, 내년에 보는 친구들도, 내년에 보는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로우를 해주면은 다 받아준대요. 가볼게요. 자, 이제. 나는, 오, 자, 또 put aside 나왔죠? 자, put aside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치, 한쪽으로 치우다라는 표현이요. 나는요, 한쪽으로 제쳐둡니다. 나의 스마트폰을 제쳐둡니다.
언제? 내가 나의 숙제를 할 때 나의 스마트폰을 한쪽으로 제쳐둡니다. 치웁니다. 됐지? 그럼 선생님 여기에 스마트폰이 여기 가운데 위치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이건 구동사잖아. 두 개 합쳐졌잖아. 가운데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다 힘이야. 나는 그가 싫어. 힘이면 무조건 어디 위치해야 돼? 가운데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구동사라고 한다고요. 가볼게요. 이것은 뭐에 준다? 자, save. 자, 그럼 save의 뜻이 첫 번째, 얘가요, 구하다. 뭐라고요? 구하다. 두 번째, 그리고 절약하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절약해 주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절약해 주는데 나로 하여금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얼라로보는 우리 뭐로 했겠어? 많은이란 표현이죠. 머치를 쓸 거예요? 매니를 쓸 거예요? 아니죠. 타임은 셀 수 없잖아요. S 안 붙었으니까 머치 가야죠. 찐딴가? 왜 이러지? 자, 인스타 이거 왜 그럼? 자, 이건 항상 들고 댕겨야 돼요. 들고 댕겨야 돼요. 이거 같이 따라와. 여기 할 때는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찬이니까 협찬. 아, 그리고 또 뭐지? 가성비. 기현아, 너 이제 맨날 대신. 아,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다는 말이야? 가성비 소고기 검색. 가성비 소고기 검색. 검색. 아, 요즘에 버거. 그거죠. 고구마. 가볼게. 디스 is 자 디스 데이 요즘에 나는 마칩니다. 나의 숙제를요 빠르게 마치고요. 그리고 즐깁니다. 나의 자유 시간을 즐깁니다. 별거 어려운 거 없죠? 자 여기서 엔드에 우리가 세모 치면 엔드가 묶어주는 게 인조이가 피니쉬를 두 개를 묶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원형 왔어요. 내 숙제를 빠르게 마치고 그리고 자유 시간을 즐기도록 해줍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 갈게요. 이제 좀 나는 규칙적으로 spend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시간을 보냅니다. 자, 시간을 보냈는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야. 이거 안 나오면요 선생님 큰일 나요. 왜냐면 무조건 나오니까요. spend 다음에 시간이 나왔죠? 그 다음에 ing가 나오는 거야. 투부정사가 왔잖아요? 그럼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온 거지. working을 쓸래? 아니면은 to work를 쓸래?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spend는요 시간을 보내다지 그치? 요거야. 뭐뭐 하느라 시간을 소비하다.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해석해 보면 나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일하는 데에 보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 투워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 쪽으로? 나의 꿈 쪽으로. 꿈을 향해서. 아, 나는 꿈을 향해서 내 시간을 일하면서 보냅니다. 나는 want, 원하는데요. to become,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셰프가 되고 싶어요. 셰프가 뭐죠? 요리사. 선생님은 이미 짜파게티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서 일요일마다 짜파게티를 잘 끓입니다. Every Saturday,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나는 갑니다. to 뭐뭐 하러 갑니다. 쿠킹 클래스에 가고 아니면 이거죠. 또는 그러면 봐봐. 나는 갑니다. 어디 어디에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to 다음에 뭐 다음에? to 다음에 뭐 쓰고 싶어? 동사 쓰고 싶지. 근데 이번에는 뭐 나왔어? to 다음에 뭐가 나왔어? ing가 나왔지. 그때는 뭐냐면 얘는 to 부정사지만 이때는요 어디 어디에라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요. 자, 나는 가는데 요리 수업을 가고 쿠킹 클래스에 가고 그리고 찾습니다. 레시피를 찾아요. 조리법을 찾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이것도 시험지 또 나와. 이거 애들 많이 실수할 거야. 요 부분에도 밑줄 긋고요. 요 부분에도 밑줄 긋고. 이번에는 누구 묶는 거야? 고하고 서치를 묶어 주는 건데. 앞에 ing가 있으니까는 서치 이렇게 써 놓고 ing를 선생님이 이렇게 썼다. 이거 맞았어, 틀렸어? 근데 니네들은 서칭이 ing 있고 앞에 or가 있네? 그럼 ing 맞겠네? 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렇게 착각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석하면서 찾아야 돼요. 병렬 구조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and나 or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 따라봐. 나는 가고 찾는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I think 내가 생각하는데 using my time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To prepare for my future.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뭐를 쓰였어? 뭐뭐 하기? 위해가 되겠지.
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대수는요, think라는 거에 목적어조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목적어조. 자, 가볼게요. 자, 대수는요, 목적어, think 다음에 목적어를 이끌어주고 있는 거니까는 어색했고요. 자, 시간은 is present입니다. 자, present가 뭐 뜻이지? 여기서 선물이란 표현입니다.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뭐를 가지고 있어? 선물을 가지고 있어. 그 선물은 여기 밑줄 볼게. 보내기 위해서야 보내느냐. 보내는이 되겠지. 앞에 있는 프레젠트 선물이죠. 매일 쓰는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존은 지금 뭐 써? 시간을 잘 써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정용법이지? 형용사적이지. 뭐뭐 할 선물이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랑 여기에서는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용법이자 얘는 형용사적인 용법이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요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많이 연습할 겁니다. 자, 여기 나오네. 여기 형용법 밑줄 거. 뭐뭐 해라. 명령문이지? 관리해라. 너의 시간을 잘, 이거야. 잘, where야? 자, 얘는 뭐라고 해석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우리 배웠잖아. 명령문이었었고, 그 명령문 다음에 뭐가 나왔어? end가 나오면, 그때 end는 그러면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시간을 잘 다뤄라. 그러면 너는 will be 더 행복해질 겁니다. 너의 학교, 그 new school year, 새 학년에. 됐습니까? 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꼼꼼하게 찾으면서 보긴 했는데 분명히 더 많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잘 보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